대구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좋은 질문 하신대요. 칭찬받고 싶은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요? 이런 질문인데요. 누구나 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이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나는 칭찬받고 싶어 할까 할 때 사실은 칭찬의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. 그럼 칭찬의 배는 어떻게 채울까요? 했을 때 내 안에 진짜 칭찬의 배가 고픈지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 제가 반대로 해볼게요. 사랑받고 싶다 하면 그럼 내 안에 사랑의 배가 고프다 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채울까 해서 사랑을 자꾸 달라고 배를 채우려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끝도 없이 줘도 배가 고픕니다. 왜? 내 안에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. 그런데 거꾸로 내가 사랑을 한번 주보는 거예요. 와, 이쁘다, 아름답다, 고마워. 사랑이 뭐예요? 살리는 건 다 사랑의 느낌이 전달된다 했잖아요. 그럼 상대방의 당신 덕분입니다. 당신 최고입니다. 어이구, 고마워, 아름다워. 오늘따라 너무 발래요. 뭐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. 해보면 내 안에서 자꾸 나와요. 나오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. 이와 마찬가지로 칭찬도 마찬가지예요. 칭찬을 상대방께 자꾸 하는 거예요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잘한다. 이것도 잘하네. 저것도 잘하네. 이렇게 해보시면 내 안에서 막 칭찬이 막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내 안에 칭찬이 가득 있는 줄 확인하게 돼서 더 이상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네, 올라오지 않는다. 이렇게 해야지 근본적 해결이다.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? 했을 때 덕분스쿨에서는 존재 자체로 충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. 그럼 밖에서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갖추어져 있으니까 진짜 갖추어져 있나고 내가 상대에게 칭찬을 해보는 거야. 와, 오늘따라 너무 예쁘네요. 어이구, 이것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. 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. 해줘서 고마워요. 이런 걸 계속 해보면 계속 칭찬이 나와. 그럼 내 안에는 칭찬이 참으로 많이 들어있어서 칭찬을 더 이상 채울 일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이 확인하게 이렇게 자신이 상대에게 사물에게 사람들에게 혹은 일이나 모든 것에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. 심지어 커버에게도 와, 고마워, 아름다워, 너무 부티가 나 뭐 이렇게 칭찬을 하면 자기는 계속 칭찬이 나오니까 칭찬 받고 싶은 배가 본래 불러져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돼요.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개체의 삶을 살 때는 자꾸 받고 싶은 게 많아요. 해달라는 요구도 많고 전체를 위해서 살면 오히려 뭘 줄까? 뭘 주지? 이 삶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요. 특히 덕분 철학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이미 내 안에 갖춰져 있으므로 나는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오로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입꼬리 올리고 항문 닫고 뭐 보답하는 마음으로 뭘 주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. 예. 그래서 개체로 사는 마음하고 예, 이미 갖추어져 있어 온전하고 완전한 그래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뭘 주지 하는 삶이 내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을 늘 주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배가 고픈 것이 오히려 확인돼서 채우려는 마음이 사라진다.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. 자신이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명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실제로 뭐가 하나 있어보세요. 어이구, 내 딸 갖다 줘야겠다. 이런 마음이 나올 때 이미 개체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. 분명히 보시래요. 천하 조상이 내 자손이고 천하 부모가 내 몸, 천하 형제가 내 형제인데 그런 마음이 쑥 올라올 때 알아봐야 된다. 입으로는 아무리 뭐 대원 전체 이거는 입으로 하는 거지 내 마음속은 여전히 내 피붙이 새끼에 대한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. 그게 우선적으로 이런 것도 여러분은 보시면 개체로 살 때와 전체로 살 때가 확연히 있다라고 전체로 살 때는 실제로 칭찬 바라지가 않습니다. 뭘 주지가 늘 따라다니지 이런 것도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봤는데 좋은 질문이죠? 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